중 틀린 것은 1번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종 기한은 X죠. 불확실한 것이 우리가 조건이고 확실한 것이 뭐죠? 기한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법률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 시기는 정지 조건과 종기는 해지 조건과 유사하다. 맞는 질문이겠죠. 넘겨보시면 3번 불확정 기한은 조건과 유사한데 그 구별은 법률행위 해석 문제에 귀착된다. 맞겠죠? 4번 아까 했죠? 엄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 기한을 붙이는 거 가능하고요. 5번도 아까 했습니다. 기한 도래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약정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이죠. 기한의 이익이죠. 일단 기한의 이익이 뭐냐부터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이득, 이걸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기한의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뭐 하죠? 추정을 하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두 번째,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외적인 거죠. 무상 임치 계약.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은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임치인을 말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무상이어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이 먼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유상이면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한의 이익에 상실 사유가 있죠. 언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느냐?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죠. 이러한 상실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로소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자, 16번입니다. 틀린 것. 1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번.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맞는 질문이죠.
3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파산한 때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4번,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라고 본다. 물론 임의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죠. 5번,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기한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포기하지 못한다. 기한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는 뭐죠? 유상인 경우잖아요. 유상이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한다면 뭐할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포기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유상이어서 채권자인 상대방에게 기한에 이기는 경우에도 손해배상하면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7번입니다. 다음은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고 소급효과 없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적 효력을 갖는 소급효 약정은 가능하다. X. 기한이익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2번, 신분행위나 소급효 있는 법률행위에는 절대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일단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 기한 못 붙이고요. 또 기한은 절대로 그 효과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효 있는 법률행위에도 기한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임치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므로 수취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 X죠. 무상임치는 오히려 채권자인 누구에게? 임치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X가 되고요. 4번.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X죠.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뭐할 뿐이에요? 추정할 뿐이지. 본다. 간주되는 것은 아니죠. 5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X죠.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면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죠. 18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볼까요? 3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경우,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니까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죠. 4번 보시기 바라고 넘기셔가지고 5번도 반복적이죠. 19번,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답만 볼 건데, 2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X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할 뿐입니까? 추정할 뿐이죠. 20번입니다.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은 뭐 반복적이고, 2번, 기해무니까 맞는 질문. 2번, 3번 반복적이죠. 4번도 반복적이고요. 5번 보시면 또 나왔네.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X.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포기할 수가 있죠.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시켰을 때, 따라서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한 때,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시킬 때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해요? 인적 담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4번 보증인을 상해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고요.
1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 3번 채무자가 담보제기 의무를 게을리할 때 기한이익 상실 사유죠. 답은 뭐죠? 5번이죠. 채무자의 무자력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아니죠. 22번입니다. 기한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다시 말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식 사유가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1번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의 대결로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함이 판례 태도이다. X입니다. 원칙이 뭐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뭐죠? 예외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 기간을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했어요. 그러면 매도할 때까지는 불확실한 거죠.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4번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변제기가 도리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변제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23번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겠죠. 너무 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해보라는 의미에 있는 거죠. 다음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을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A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가? 학생 을은 3년간 근무하기 전이라도 그 권리를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교수 위 1의 사례에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학생 을은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뭐 할 수 있죠? 가 등기를 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에 침해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위 1의 경우 사례에서 만약 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을에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죠. 신의칙에 반해서 학생들은 3년간의 근로를 마칠 수 없게 되었지만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여 A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서 방해한 경우는 조건이 성취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4번 병의 아내 정가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거잖아요. 따라서 학생 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증여계약은 조건이 위법함으로 조건 없는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X죠. 근데 완전히 소유권이 정에게 이전된다는 말은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병이 아내 정이 처에게 예를 들어서 뭘 넘겨줬어요? 부동산 얘기죠.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혹시라도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것만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하기로 하는 것도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무효다. 왜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만약에 병이 정에게 이전 등기해주기 전이면 등기해줄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어떻게 무효니까요.
근데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불법 원인급여잖아요. 그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이 정에게 이전되는 건 맞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조건 없는 증여계약이라는 건 뭐죠? X죠.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왜 무효입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X가 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맞지만 중간이 잘못된 거죠. 5번.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대급 완납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임대 권한의 분여는 매매 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임대 권한을 주되 만약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임대 권한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으니까 해제 조건으로 이해하겠죠? 답은 먼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제 우리가 뭐로 가냐면은 물권법으로 갑니다. 자, 134페이지에 일단 앞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은 뒷부분과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고 오히려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일정한 권리와 독립성을 갖춘 물건은 물권의 객체로 할수 있다. 맞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은 물권의 객체할 때이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 뭐죠?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뭐에도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수목이나 그 집단은 특별법이나 관습법에 의하여 독립된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지만 모든 물권이 아닌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객체로 될수 있을 뿐이다. 이게 참 애매한데 여기서 관습법 등에 의한 독립된 물권은 뭘 말하냐면 명인방법을 말하겠죠. 그죠? 관습법에 의한. 다시 말하면 관습 법에 의한 공시 방법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명인 방법 완전한 공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명인 방법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당권에게 해체될 수 있을 뿐이다. X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 명인 방법으로 양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건좀 조심하시기 바라요. 이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 저당권은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뭐는 설정할 수 있죠?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건 가능하죠. 왜요? 양도 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이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양도담보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토지는 지적법 규정이고 분필 절차를 거쳐야 분할이 되고요. 4번. 자연석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그 형태를 불문하고 독립된 물권이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시 말하면 땅 속에 있는 돈은 누구 거죠? 땅 소유자 거죠. 5번, 건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성숙된 농작물은 토지에 독립된 물건으로서 경작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왜죠? 농작물은 토지에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죠. 따라서 2번도 5번을 보시면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어요? 그러면 경작자 거죠? 이때 명인방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의 답은 뭐 1번입니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반드시 현존해야 되고 특정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
일물일권주의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한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는 없다. X죠.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파트가 떠올리시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와 같은 뭐가 인정이 됩니까?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독립된 소유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넘겨보시면 5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인정되지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모두 고른 곳은 몇 개인가? 몇 개는 아니네요. 그죠? 일단 기억, 공시원칙, 부동산에 인정이 됩니다. 니은번, 공시의 원칙 인정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 인정되지 않고요. 디귿번, 무주물이라는 이유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 하나죠. 부동산은 누구 거가 돼요? 국가 거가 되니까. 네번, 무주물 선점은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을번, 매장물에서 매장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기 때문에 리을번은 포함이 되고요. 미음번, 가공은 원칙적으로 동산이 하나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공했다는 이유로 가공자의 소유자가 소유가 되는 것은 동산이 하나는 거죠. 비읍번, 유치권,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요. 시읍번, 양도담보도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이응번, 환매도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6번,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답만 볼게요. 5번, 시효취득 등 인정 여부요. 동산도 인정되고 부동산도 인정됩니다. 기간만 다를 뿐이죠. 답은 5번이죠. 7번입니다. 물건의 객체인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답만 봅니다. 5번, 농작물은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고요. 뭐 갖출 필요 없죠? 명인명복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1년생 농작물은 비록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경우에도 경작자가 소유권을 갖지만 최소한 명인방법은 갖추어야 한다. X죠. 명인명복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8번입니다. 양도담보는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지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양도담보는 동산도 설정할 수 있고요. 부동산도 설정할 수 있고 또 동산의 경우에 그 목적물을 특정할 수가 있다면 집합물에 대해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는요? 양도담보는요. 그래서 실제로 양도담보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뭐 할 수 있어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판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뱀장어 양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식이라고 수협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냐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양식장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는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양식하고 있는 뱀장어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뱀장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는 설정할 수 있어요?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뱀장어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조죠. 양만장 내에 있는 모든 뱀장어를 수협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에 이 뱀장어에 대해서 뭘 설정한 거죠? 양도담보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갑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수협이 이 양도담보를 실행하기 위해서 트럭을 몰고 온 거죠. 한 3년쯤 지나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 뱀장어를 실어가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뱀장어 하나도 없다. 그죠? 니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뱀장어는 이미 다 뭐 장어 덮밥이나 장어 전골에서 다 팔려 나갔고 이 그때 뱀장 하나도 없고 네 거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해 가지고 요 갑과 수협 간에 뭐가 벌어진 거죠? 재판이 벌어진 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때 뱀정우가 있든 없든 현재 요 양만장 내에 모든 뱀장어에 대해서 아직도 유효하게 뭐가요?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거다. 따라서 수협은 요 뱀장어를 뭐 할 수 있어요? 실어갈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죠. 갑은 을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 담보로 을이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 내에 뱀장어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을은 어린 뱀장어 성장한 경우에 수시로 내다 팔고 또 수시로 어린 뱀장어 양식에 넘어갔다. 이 경우라는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건지 알겠시겠죠? 아시겠죠? 1번. 이런 경우 뱀장어에 변동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은 현재의 뱀장어 전부에 미친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9번입니다. 종물입니다. 종물. 우리가 부합물은 뭐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게 되면 과대한 비용이 드는 게 뭐죠? 부합물이고. 종물은 뭐냐면 종된 물건이거든요. 분리는 가능한데 분리해봤자 의미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는 물건을 우리가 종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타이어는 종된 물건 종물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타이어는 뭐 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자동차 타이어가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뭐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자동차와 결합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하고요. 물론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뭐요?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물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특약으로 타이어만 팔거나 자동차만 파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1번.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이고 주유소 지하의 유류 저장 탱크는 주유소 토지의 부합물이다. 왜요? 주유기는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해봤자 가치가 없으니까 뭐예요? 종물이고 유류 저장 탱크는 분리할 수 없죠. 이게 뭐죠? 부합물이겠죠. 2번 종물은 독립된 물건으로서 주물의 소유자가 부속시킨 물건이고요. 3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관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4번,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속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X죠. 자,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요 자동차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요 자동차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타이어도 갖겠죠. 왜요? 저당권의 권 주물에도 미치고 뭐에도 미쳐요? 종물에도 미치고요. 물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타이어를 갈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이 설정 이후에 부속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X고요. 종물하면 뭘 집어넣어 버리세요? 자동차 타이어를 집어넣으시면 쉬워요. 5번 건물의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한 임차권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죠. 왜요?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으니까. 10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답입니다. 현존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물권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장래 물건에는 물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죠. 여기서 법은 뭐죠? 법률과 관습법을 말하는데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는 물권을 정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도 물권을 정할 수가 있는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죠. 분묘, 기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가지 외에는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과 관습법을 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를 강제하고요.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인 이유는 물권법의 지배 이념이 뭐이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민법 제 185조에 의하여 물권의 창설에 있어 법률과 관습법은 서로 대등한 효력이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긴 한데 학설에 대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5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11번 다음 물권 중 동산을 객체할 수 없는 물권은 딱 나오죠. 지역권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의물권은 부동산만을 객체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5번인데 왜냐하면 현행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자동차에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특별법상. 자동차는 뭐죠? 동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서는 저당권도 동산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만이 답으로 봐야 되겠죠. 5번은 좀 그러네요.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만 봅니다. 5번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맞죠? 답은 뭐죠? 5번이고요. 다른 것도 봐야 되겠구나.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종류만 강제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제가 되기 때문에 1번 보시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물권의 종류를 창설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죠. 모두가 강행 규정은 아니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2번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에 위배된 법률 행위는 모두 전부 무효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일치된 견해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뿐이죠. 야, 이런 건 좀 그렇다기죠. 3번 읽어볼게요. 이러이러한 학설이 있다라는 거는 뭐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4번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원청권을 들 수 있다. X죠. 우리 판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고요. 특히 원청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나오죠.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물권의 우효이죠.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르죠. 그래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다른 것이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고요. 이거 예외적인 뭐 주택 임대차 법법 그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보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13번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소유권은 2번입니다. 제한 물권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그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제한 물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X죠.
오히려 뭐가 뭐에 대해 우선합니까?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이죠. 그 다음에 넘겨 우측에 보시면 14번입니다. 다음 중 독립된 물권이 아닌 것은 1번 분묘기지권이나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3번 동산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4번 법정지상권은 그냥 물권이죠. 5번 사도통행권과 같은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이 있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할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주체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한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가 없다.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는데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고요. 직접 간접을 불문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의 철거 청구에 대해서는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 철거를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요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그 건물에 살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임차인에게는 건물에서 나가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문제 보시면 까다롭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5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물권에 대한 방해 상태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 이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점유자고요.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뭐예요? 불문하기 때문에 직접점으로 침해 행위를 한 자에 한하지 않는다. 직접 점유자 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죠. 4번.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해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어야죠. 앞에 웃어 앉으세요, 편하게. 그다음에 5번.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 하나요? 물권도 청구권 인정할 뿐이다. X죠. 원칙적으로 모든 물권자에게 물권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죠. 넘기셔가지고 16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인데 답만 보면 될것 같은데요. 5번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의 경우 그 청구의 내용은
치매가 발생한 원인의 제거 및 담보 제공의 청구이다. X입니다. 또는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청구의 경우는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분리양도할 수 없으니까 1번은 뭐죠? X고 또 치매자에게 아무로 뭐가 필요 없어요?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으니까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의 경우는 방해 배제 충고권이 인정되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고 4번 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죠. 5번은 뭐 의미가 5번은 뭐죠? 만든 질문인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18번입니다. 갑 소유 X 토지엔 사용권은 없이 그의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뭐죠? 신축을 했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 현재 을과 병이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병 임차인과 함께 뭐죠? 일부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끝났죠. 자,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권자 청구권의 주인은 물권자여야 되는데 이 건물은 갑의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의 건물이니까요. 임차인인 병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뭐 해달라고요? 퇴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이 결론이니까 답을 몇 번 드리는 거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X. 을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되고 퇴거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9번이죠. 다음 중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원칙이 예외가 아닌 것은 1번. 부동산 물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뭔 말이죠?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번 보시면 임차권은 뭐죠? 채권인데 등기하면 뭘 갖죠? 대항력을 갖고요. 2번 임대차 주택 임차권도 채권인데 대항 요건을 갖추면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고요. 4번 일정한 임금 채권 특히 3개월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 인정해 주거든요. 뭐 5번도 마찬가지인데 답은 1번이긴 한데 이런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에이, 괜히 풀어봤다. 그렇죠?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 없고 좀 쉬었다가 물권의 변동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